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총 8회 경영조직론 동차반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설명회 영상 통해 가지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얼추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시간 많이 안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경영조직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실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강의 아니면 저녁 강의예요. 왜냐하면 복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했죠? 복습 시간 확보를 하려면 아침 아니면 저녁에 강의를 해야지 어중뛰게 오후에 해버리면 여러분 되게 어중간해져 버려요. 그렇죠?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시나요? 몇시 일어나세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뭔가 의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되게 그렇죠? 일찍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렇죠? 미라클 모닝. 네. 늘 실천하고 있고요. 노무사 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어. 근데도 하고 싶으신가요? 노무사?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떡해. 수명 단축되는데, 전문직 되면. 그래도 일단 하고 보자고요. 그렇죠? 일단 따놓고 봐서 내가 오래 살지 안 살지 그 일단 따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할 일이 없는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녁 강의로 잡았으니까 웬만하면 아침에 9시에는 독서실에 앉겠다. 이 생각으로 딱 독서실에 가서 전날 거 복습을 쫙 하시고 모의고사 준비까지 잘 해오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동차반은 자, 아시다시피 몇회 강의예요? 총 8회 강의예요.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게 엄청 양이 많아요. 경조만 맞냐? 아닙니다. 민소도 많아요. 그렇죠? 노경 빼고는 아 근데 요즘 노경도 양이 적은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8번 만에 끝내는 게 특히 이렇게 입문자들한테 8번 만에 끝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까지는 제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이거를 8번 만에 깊이 있게 할수 있으면은 뭐하러 1년 동안 지금 이 강의 수강했어. 그죠? 학원 사기꾼이야 그럼.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적당하게 조금 좀 얕지만 넓게 그리고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시험장 가서 답안 작성을 하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금 구성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6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죠? 6시부터 6시 25분까지 당장 답안지를 씁니다. 했죠? 답안지를 못 쓰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아무리 잘하면 뭐해? 척척박사면 뭐해? 시험장 가서 답안지를 못 쓰는데. 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답안지를 쓸 거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학문하실 거면 저랑 수업하지 마세요. 했죠? 학문을 하고 싶으면 합격하고 대학원 가십시오. 했죠? 여기서는 경영학을 학문하는 식으로 하시면 폭망하십니다. 그렇죠? 경영학을 철저하게 수업용으로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강의 퀄리티가 개떡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또 십몇 년 동안 그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거보다는 많이 공부하고 매일매일 공부해요. 인사관리 강사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퀄리티가 그렇게 뭐 개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확실하게 질이 낮진 않지만 딱 수험에 맞게 경영학 알려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한다? 복습하고 답안지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 답안지 못 써요, 선생님. 저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된 다음에 답안지 쓸래요? 수험생한테 실력 완성 따윈 없습니다. 여러분이 3년을 공부하고 5년을 공부해도 실력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 완성하고 답안지 쓸래요 하면 시험장 갈 때까지 답안지를 한 번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정말 후회하실 이제 일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당장 답안지 쓰시면 아시겠지만 딱 피는 순간, 펜이 안 움직여요. 이거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기계처럼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지 내가 뭐 편지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정말 뭐 개떡같이 썼다 하더라도 쓰시고 내세요. 아셨죠? 개떡같이 쓰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첨삭을 하면서 코멘트로 개떡같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내용 일일이 다 봐드리고 아 여기선 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런 말씀 다 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답안지 되세요. 아셨죠? 답안지 안 내면 진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3개라 그랬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주로 보는 교재는 이 실전 연습 문제집입니다. 내용도 있고 답안 양식으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답안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실전 연습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시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선생님, 저 너무 복습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럴 수 있어요. 응? 근데 뭐 5페이지 보는데 선생님 저 5시간 걸려 이러면 그지? 그거는 약간 공부 스타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거 좀잘 판단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걸 보시는 건 좋습니다. 전체 흐름 잡기에는. 그렇죠? 전체 흐름 잡는 데는 좋지만 보통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판서 노트로 많이 보세요.
그래서 판서 노트 딱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막제 땡땡거리죠? 웬만하면 좀 들릴 수 있어, 집중해서 들으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선생님 목소리 아니면 자기가 막 스토리텔링 하면서 내용 복습 싹 하고, 그 다음에 쟁점별, 테마별로 실전 연습 문제지 달달달 외워오세요. 그렇죠?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돼요. 그럼 물어봐야지, 이해가 안 됐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가도록 합니다. 선생님 저는 뭐 이거 8번 강의만으로 모두 다 완성해서 막 3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갈래요? 그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제가 무능력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그치?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지만 내가 무능해서 거기까지 못 해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딱 복습의 그 어떻게 복습 사이클을 돌릴 건지 확실하게 좀 정리하세요. 그렇죠? 제가 늘 여기서 제가 19기 넘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몇 기지? 32기인가? 너무 이게 20기 넘어가는 순간부터 새지도 않아. 그죠? 너무 까마득해. 너무 까마득해. 나 법인에서 만났으면 나랑 얘기도 못해. 그죠? 아무튼 근데 제가 19기 넘어서요. 그러면은 지금 십몇 년 동안 여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동안이라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옛날엔 마스크를 껴가지고 그런 구라를 칠수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구라를 잘못 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여기서 수험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십몇 년 동안 뭐 거쳐간 수험생이 몇 명일까요? 엄청 많겠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지만 희한한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붙어. 막 5년, 7년을 해. 여러분, 그거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합격 수기는 맨날 2년 만에 붙었지? 3년 만에 붙고. 안 그래요. 실제로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은 여기서 5년을 하고 7년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생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진짜 그래요. 근데 5년을 하고 7년을 해. 그렇죠? 너무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진짜 그냥 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아하니까 빨리 붙는 친구들은 어떻게 빨리 붙느냐? 시행착오가 적어요. 그래서 이책 봤다, 저책 봤다. 쓰면서 공부했다, 읽으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라이를 여러 가지 하다가 시행착오를 1년 동안 겪어.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시험 직전까지 공부 방법이 정리가 안돼 있고, 어떤 책을 볼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년도 노려야죠. 우린 토익이 아니에요. 매달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야. 1년 단위로 인생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돼요. 특히 이 동차반 시험장 가서 뭐라도 하고 싶잖아. 백지 내고 싶진 않잖아. 다른 사람들 시험 보는 거 그냥 계속 이렇게 턱 깨고 볼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돼. 가서 어떻게든 이 기회를 100%, 200% 살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답안지에 최소한 한 문제, 요즘엔 두 문제까지 쓸수 있어. 두 문제, 더 나가면 세 문제도 쓰고 나와,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점수 받아 보셔야 돼요. 이 기회를 날리시면 안 됩니다. 어? 2차 시험장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년에 유해생 진짜 진지하잖아. 그쵸? 내년 유해생 합격 못하면 여러분 1차 시험 내년부터 바뀝니다. 한 과목당 40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헌동차로 할 거야? 못한단 말이야. 내년 진짜 진지하게 시험장 가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시험장 처음 가봐가지고, 답안지는 언제 주는 거지? 문제집 봐도 되나 안 되나? 이러고 막 적응 못하고 시험장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합니까? 지금 이거 뭐 주위에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그쵸? 정확하게 이번에 시험장 가셔서 첫째 날, 이튿날 다 시험 진지하게 치고 오셔야 돼. 그래서 둘째 날에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얼마나 주나? 내가 빵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되고 그래서 일회독을 할수 있나 없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된다? 경험하고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진지하게 유해생 하실 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후회 없이 실력 발휘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지하게. 선생님 저는 별로 약간 진지하지 않고요. 약간 좀 올해는 그냥 좀 쉬어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유해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 뜻대로 되면 참 좋죠. 본인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합격자 몇 명인데 2차 응시생이 이제 몇 명이 될 건데. 어? 지금 뭐 1차 시험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붙을 사람들 다 붙었어요. 어? 다 그냥 징징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신림동 생활 시작하죠? 그럼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신림동 사람이 자기 못 봤다, 공부 안 된다, 그거 다 위선이야. 다 잘해요. 1차 시험 어려웠어요 하면서 몇점 맞은 줄 알아? 70몇점 맞았어. 1차 시험 저 망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집에 오고 했는데 합격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위선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없고, 그죠? 징징대고 못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다 하고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그거 기억하고 진지하게 하셔야 돼. 만약 진지하게 할 생각이 없다, 저 그냥 쉴래요. 그러면 동차반을 괜히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차라리 체력 단련을 하고 와, 9월부터. 그렇죠? 그게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놀랄 것이다. 아, 동차반으로 한 바퀴 안 돌리고 온게 이렇게 크구나. 그 차이 엄청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회 때이 강의는 합격시킬 수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렇죠? 고득점으로 합격시켜드려요. 막 이런 강의는 아니야. 하지만 뭐다? 이세 가지 목적은 달성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뭐 한다? 답안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고, 그래서 점수 받아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전체 내용 얕게라도 한번 봐야지 다음 유예가 편해져요. 말씀드렸죠? 등산 얘기가 내가 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돌려본 사람들은, 아, 이제 내가 한번 전체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 책을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감이 딱 와. 근데 한 번도 이거를 끝까지 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숲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공부 방법을 막 적용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공부 방법 많이 적용해요.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봤고, 저 옛날에는 막 그런 분들을 제가 설득해서 막 고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지. 절대 고쳐주지 않아, 그냥. 아, 그, 뭐, 하시라고. 그냥 답 정도가 많거든.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 저 공부 방법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성 있게 말해줬어? 그래도 이게 맞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래도 이게 맞지 않아요? 계속 이래. 그래서 나 이제 얘기 안 해. 그죠? 답 정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동차반 하면서 전체 한 바퀴는 돌려봐야지 유예생 때 방법을 알게 되고 요령을 알게 된다. 그래야 1년 만에 2차 정복 어느 정도 하고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률은 높습니다. 응시생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1차 시험 난이도 조정해가지고 좀 털어내려고 했지만 많이 못 털어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응시생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엄청 큰 문제예요. 지금 노무사에서도 그러고 이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500몇 명 뽑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있다? 수습을 못 구해요. 그 많은 노무사 합격생들을 그 공급을 받아들일 만큼 노무법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어? 올해도 지금 2차 응시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 합격률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뽑겠다라고 하면 지금 600명 넘게 뽑아야 돼요. 근데 또 다시 그렇게 뽑을까? 지금 500명 작년에 뽑아놨는데도 지금 수습을 못 구해가지고 애들이 난린데 지금 600몇 명을 뽑아야 되나? 이러면은 이건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 제도도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격동기에 지금 놓인 기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한번그 하루하루 공부하고 한 시간 한 시간 공부하는 거에 성의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셔야 되고, 이 시험장에서의 기회를 절대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 저는 열심히 할 거거든요. 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 아셨죠? 상호작용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제가 좀 열심히 하면 무서워집니다. 저 수업 시간이 많이 1차하고 달라. 1차는 뭐 모를 수 있지 하면서 말하지만 2차는 왜 몰라요? 말하면서 왜 몰라? 왜 몰라? 대답해봐요. 막 이러면서. 그쵸?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막 엄청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엄청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막 누가 앞에서 시끄럽게 하면 나 바로 째려봐. 수업 시간에도. 그죠? 방해하지 말라고 내 강의를.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정도로 엄청 예민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2차는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는 저 목숨 걸 거예요. 거세요. 다 걸어. 알았죠? 합격해! 합격하고 나서 뭐 지병이 들든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합격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동차반 빡셉니다. 아셨죠? 열심히 해야 돼. 인사는 작년에 동차반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63점 맞고 나온 애들도 많아요. 그럼 63점이면 웬만큼 3년 공부하고 이런 애들도 못 받아요, 잘. 어? 그렇게 하고 나온 애들이 있어.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요즘에는 기출문제가 기본 문제 나옵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응용 변형에서 나오지 않아요. 보통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문제가, 강사님들이 준비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까지 나와. 그치? 그러면 이제 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한 문제는 정말 아무도 준비를 안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는 6개월 공부하나, 3개월 공부하나, 10년을 공부하나 답안지가 다 똑같은 거야, 그 문제는. 그쵸?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 찍어서 나올 법한 것들만 완벽하게 외워가죠. 그래서 1년, 2년 공부한 애들보다 오히려 기본 문제에서 여러분 답안지가 더 좋아요. 내용이 정확하거든. 왜냐면 1년, 2년 공부한 애들은 이만큼 봐. 이거를 다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겠어요? 안 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 봐요? 이만큼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찍어줘가지고 이거 나오니까 이거 봐라 해가지고 요만큼 외우고 가. 그러면 답안지 썼을 때 누가 더 정확할까? 요만큼 외운 사람이 더 정확해. 그쵸? 그래서 기본 문제 나와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까지 기본 문제 나왔다. 강사님들이 해준 게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는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럼 여러분 점수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 정말 사람 일은. 아셨죠? 그러니까 빡세게 합시다. 아셨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아, 답안. 아, 나이 답안 제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나랑 처음 났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문직의 기본 소양은 뭡니까? 전문성?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말고. 전문직의 기본 소양은 뭐다? 양식 준수. 기한 준수다. 됐어요? 양식 준수, 기한 준수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는 뭐였어? 우리는 그냥 기술직이야. 그죠? 정해진 거 그냥 계속 같은 프로세스로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됐어요?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전문직 기본 소양이에요.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답안은 작성 다 했죠? 그러면 사진으로 탁 찍어. 그 다음 뭐 한다? 요 관련 어플로 캠스캐너라는 어플이 있어. 그 어플을 이용하면 이게 PDF 파일로 하나의 파일로 쫙 이렇게 묶여. 그렇죠? 그럼 이제 그이 어플 안에서 바로 뭐 하는 거다? 뭐 공유하기, 내보내기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는 거야. 그렇죠? 메일 주소 이거예요. 제발 메일 주소 선생님 저 메일 주소 잘못 썼어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저 다시 보내도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2차 과목이 두 개죠. 게다가 지금 GS 3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한 번에 오는 메일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천몇 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 다시 보내도 돼요? 그래서 한 동일한 답안을 막 여러 번 보내버리고 이러면 우리 첨삭자들이 답안 분류할 때 업무가 다 꼬여요. 됐어? 업무가 다 꼬여. 그러니까 본인만 보지 마. 넓게. 아, 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를 좀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요 메일로 딱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시간 경과에서 제출한 답안 안 받습니다. 칼같이. 왜냐, 우리 첨삭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첨삭자가 총 1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첨삭자들이 이제 메일 오면 그 메일을 다 나눠서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이 늦게 가지고 오면 그 메일은 대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자기 메일함에 있는 그 메일 첨삭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 엄청 심리적으로 부담 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첨삭자들이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중요합니다. 제발 들어. 제목. 뭐야? 과목 명칭 좀 쓰세요. 제가 인사하지, 경조하지, 그쵸? 답안 명칭, 과목 안 쓰시잖아요? 제목이 과목 안 쓰시잖아요? 그럼 매일 분류할 때, 경조 첨삭자들한테 가야 될게 인사 첨삭자한테 가고 막 이래. 그럼 첨삭자들끼리 또 개짜증 나는 거야. 아셨죠? 게다가 이거 막 강의, 수업 전날에 첨삭자가 확인해버리면, 와, 이거 골 때리게 돼요. 여러분한테 다시 첨삭자가, 이거 다시 제출해주세요. 막 이렇게 보내면. 강의 하루 전날에. 그럼 여러분이 바로 확인해? 또 다음날 확인한 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제때제때 첨삭을 못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내가 예시까지 써놨어. 과목 쓰시고, 동차반, 그쵸? 쓰시고, 모의고사 회차 쓰세요. 그리고 이름이든, 수강번호든, 아이디든 써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메일 하나에는 하나의 파일, PDF 파일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막한 메일에다가 1회차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 막 두세 개 답안 막 한꺼번에 보내지 마세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메일에 질문 포함하지 마세요. 절대 답변 가지 않습니다. 됐죠? 이 메일은 오로지 첨삭용 메일이고, 질문은 다 어디? 카페입니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등업하시면 2차용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2차용 질문 게시판에 가시면 본인이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해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궁금해합니다. 됐죠?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면 다 나와. 그래서 그거 한번 쫙 읽어보시고, 특히 우리 수강생들은 퀄리티가 높습니다. 실력 장난 아니야. 답변 보시면 놀라 자빠져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교육훈련 기법 중에, 면접 기법 중에, 뭐 예를 들어, 그냥 대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대학생들이 왜 최고 경영자는, 여러분 1차 때 배웠죠? 집단 면접, 위원회 면접. 배웠죠? 근데 최고 경영자 선정을 할 때는 보통 위원회 면접을 해요.
근데 어떤 이제 대학생이 궁금한 거야. 왜 최고 경영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회 면접을 하나요? 제 생각에는 최고 경영자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여러 명 집단으로 면접 보면서 토의시키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궁금하니까 올린 거야. 그죠? 근데 실무자이신 우리 수강생분이 답변을 친절하게 달아줬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봤다, 우리 회사가.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 하더라. 한 QA에.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2차용 질문 게시판 이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검색해보면 다 나와. 아셨죠? 그렇게 가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일 메일 여러 번 발송하지 말고, IT 강국, 대한민국, 믿으세요. 한번 누르면 다 들어갑니다. 아셨죠?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수신 확인 계속 하지 마. 아셨죠? 공부를 해. 수신 확인할 시간에. 아셨죠? IT 강국이다. 다 들어갑니다. 됐어요? 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합니다. 됐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 아셨죠? 양식 틀리고 이러면 내가 진짜 아예 답안지 안 받으려고 그랬어. 어? 시간 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행정장소 개강했죠? 어? 위원회 사건 하는데 기한이란 게 되게 중요하죠? 어? 그 기한 넘어가지고 어디 노동위원회 가서 아 제가 깜빡해가지고 일자를 잘못 알았네요 받아주시면 안 돼요 하면 노동위원회가 받아줄까? 안 받아줘요. 그럼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되겠어? 어? 신청인한테 개욕 먹는 거야. 그 손해배상해 줄수 있어. 그쵸? 이거 기본 양식입니다. 기본 소양입니다. 아셨죠? 시간 준수, 양식 준수, 기본 소양이다. 됐어요? 전문직이 전문성은 디폴트고. 아셨죠? 자. 끝이야. 자,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표 보시면 되겠고 진도표대로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진도표대로 안 나가세요? 저 진도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물어볼 거야. 이거 다 아세요? 하고 그죠? 나 질문 나 제가 이제 물음표 대마왕이에요. 질문 오잖아요. 그럼 다 설명해주고 설명해 보세요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안 와요. 우리 학생들이 그죠? 제가 아주 그냥 많이 물어볼 거야. 아셨죠? 질문 왔다가 질문 폭격당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무튼 그렇게 못되게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자, 그럼 이제 갈까요? 판서 많아요. 판서 많고 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제가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자, 초집중해가지고 저녁 시간 뜨겁게 불태우고 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그 우리 수업할 때, 그지? 중간에 나가야 된다. 그럼 맨 뒤에 앉아 처음부터. 했죠. 매너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 앞에 딱 벌떡 일어나서 뒤에 나가면은 저도 흐름 깨지고 다른 수강생도 흐름 깨져요. 정말 민폐입니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아직 신림동 문화를 잘 모르죠. 그죠? 신림동에 있는 독서실 가봤나? 안 가봤죠. 그 겨울 같을 때는 자기 독서실 자리에서 잠바 벗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스트잇 폭탄 맞으세요. 그치? 나가서 잠바 벗어주세요. 시끄러워서 집중이 깨집니다. 난리나. 그치? 책장 조금만 세게 넘기잖아요. 포스트잇 폭탄 맞으세요. 그쵸? 그래서 그 문화 강의실에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막 책장 짝짝 넘기고 이거부터 벌써 수험생 기본 자세 안돼 있는 거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책에다가 정말 그냥 여러분 그 나중에 뭐 느끼시겠지만 책의 형광펜 함부로 막 치시면서 막 찌찌 긁으면서 읽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하셨다가 정말 시험 전날을 후회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조금 수업 시간에는 뭐 조금 뭐 펜이나 뭐 연필이나 이게 좀 0.38mm 막 이렇게 얇은 걸로 같이 좀 보고 형광펜 막그 눈부신 거 있잖아. 막 그런 걸로 막 찌찌 긁으면서 막 동그라미 막 열심히 치면서 막다 들치고 이러시면 아주 후회하실 거예요. 아셨죠? 정말 후회해, 그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제가 강박이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장 이렇게 넘기면서, 아씨, 어디까지 나간 거, 어디야 지금,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막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설명 안 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막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손해다. 나는 다 설명 듣고 여기서 다 이해하고 가고 싶은데, 그쵸? 선생님이 눈치 보면서 아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하면서 막 설명 안 하고 가는 게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수강생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에 없습니다. 경영학 책은 법학 책하고 달라요. 친절하지 않아요. 법학은 어때요? 굉장히 친절해요. 어떻게 친절합니까? 개념정의 정확하게 써주죠? 교수님들마다 개념정의 틀리지도 않아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 법조문 놓고 동일한 판례 놓고 얘기하니까 용어가 틀리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다르지도 않아. 판례 문구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 나는 검토 견해가 이렇다라는 그런 사견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근데 경영학은 전부 다 원서를 번역해 왔기 때문에 같은 용어인데 한글 표현이 다 달라요. 됐어? 게다가 판례는 얼마나 여러분
그 판례 아직 안 봤어? 봤죠? 노동법 행정했으니까. 그리고 1차 노동법 했으니까. 판례는 결론 있고, 그래서 기각한다, 각하한다. 그래서 인용한다. 결론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이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러해서. 그 다음 뭐 있어? 그 다음 예외가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예외가 있어. 그래서 판결문을 뭐 분석까지 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딱딱 끊겨요, 되게 논리적으로. 다만, 뭐가 어려운 거야? 용어가 어려운 거지. 표현이 어렵고. 그죠? 근데 경영학은 친절하지 않아요. 원서를 다 번역하니까 직독직해. 한국말인데, 와, 씨, 무슨 문장이냐? 비문 겁나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경영학에서 중요한 건 설명이거든요? 이러이러하다, 이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결론. 딱딱 근거하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교수님들 책은 원서를 번역하기 급급해가지고, 그게 다 친절하게 안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왜 근로시간 단축하면 종업원이 만족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 학문이 아닌 거야. 어? 경영학은 상식 가지고 논하는 순간, 그리고 직장인분들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자기 직장 경험 가지고 논하는 순간, 망합니다. 특히 인사관리 같은 거. 되게, 그냥 정말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인사관리가. 근데 그 체계성과 논리성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론이 필요해. 아, 이 이론에서 그렇게 말했었지?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하면 종업원이 만족한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이론 베이스로 과학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웬만하면 이래서다, 이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결과.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책이 없다! 그렇죠? 책이 없으면 어떡할까? 강의 통해서 보완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연구한 거다 말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필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하는 거다?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정리해 놓은 거 하나 달달달달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고 뭐하시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설명하는 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좀 많아야 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책장 막 넘기고, 아씨, 왜안 나가는 거야, 진도. 막 이러면서, 그지? 막 이러면 제가 그냥 패스해요. 저도 눈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스하니까 그것만 조금 제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됐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서로서로, 그쵸? 서로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수업 시간이 알찼으면 좋겠고,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우면 안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해 다 하고 나가십니다. 이 수업 강의실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 상태에서 나가시면 유죄야. 죄인이야, 죄인. 아셨죠? 여기서 모든 걸다 이해하고 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가서는 뭐할 거야?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강의 복귀 쫙 하고 외우고 다음날 와서 답안지 쓰고. 됐어요? 아, 이거 내가 따로 나중에 독서실 가서 봐야지.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그러니까는 여기서 모든 걸다 이해하고 갑니다. 아셨죠? 그럼 아시다시피 제가 또한 랩을 합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빨라요, 말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존다? 내가 깨워주긴 해. 그래서 졸면 내가 깨워주긴 해. 일어나라고 막 이러면서 해주긴 하는데, 존다? 멍 때린다? 아우, 안 되지, 절대. 아셨죠? 그러니까는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해요. 거의 판서노트만 외워도 답안지는 써요, 경조는. 알았죠? 진짜 그래. 진짜 내가 맨날 말해주지 않나? 저희 그 학교에서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일을, 그쵸? 근데 이제 계약이 있으니까 쉬질 못해. 그만둘 순 없어. 학원에 계약이 묶여있는 노예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하기 싫어. 막 너무 번아웃 오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너무 강의 그만하고 싶은데. 그쵸? 근데 이제 학원에 계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만둘 순 없고 해가지고 강의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주말반만 한다는 건 거의 강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주말반만 하고, 아, 이거 놀아서 뭐 하냐. 자기 개발이나 하자 해가지고 로스쿨에 갔어. 그죠? 갔는데 거기서 남편 만나고 애 낳아가지고 지금 휴학 중이야. 그죠? 아, 너무 짜증나. 아무튼 근데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제 학생이었어요. 되게 많아요. 학생이었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깍듯하죠. 나이 차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 노무사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노인 대하듯이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분이 1년 만에 동차로 합격했어요. 근데 로스쿨 입학이랑 이 노무사를 동시에 준비했어요. 그럼 굉장히 할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할게 많은데 그걸 다 해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다 했냐? 비결이 뭐냐?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했더니 경조는 판서노트만으로 되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판서노트 쫙 판서하면서 설명 이해 다 하고 하면 그 판서노트 외우고 거기에 내가 이해한 걸로 살 붙여서 답안지 쓰는 거거든. 됐어요? 책이랑 똑같이 외워서 똑같이 답안지를 쓴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이거는 학부 중간고사가 아니야.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봤나요? 봤잖아.
그렇죠? 학점 욕심 있는 친구들 어떻게 준비했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 응, 그럴 수 있지. 응, 괜찮아. 응. 학점 욕심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상적인 모범 답안을 다 만들고 그거 똑같이 외워. 그래서 답안지 어떻게 한다? 똑같이 쓰고 나오지. 근데 그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노무사 시험 엄청 양 많아요. 어? 양 많은 시험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키워드만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키워드만 딱딱딱 들어간다? 그럼 대부분 다 뭐다? 판서노트 있어. 그럼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들만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내가 이해한 걸 뒤에 붙이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경조를 이렇게 써요. 아셨죠? 그래서 좀 판서노트 같은 거 지금 파일로도 PDF 다 올라갔지. 근데 나는 선생님 제가 정리한 게 좋아요. 그럼 본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열심히 잘 정리를 좀 해서 아마 시험 전날에 이게 엄청 꿀일 거예요. 너무 양이 좀 이렇게 적으니까 휘리릭 보면서 오우 1회도 벌써 했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판서 내용하고 판서 노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참조해서 보면 돼. 그렇죠? 이거는 연기 때 썼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서돼 있어. 그렇죠? 근데 동차반은 이렇게까지 판서해 줄순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잘 봅시다.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이제 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조직에 관한 각종 이론들 자체를 모두 다 모아놓은 과목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이제 서론, 즉, 의의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렇다면 이 학문은 뭐다? 연구 대상 자체가 뭐가 된다? 조직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조직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학자들마다 사실 다 달랐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정의가 내려진 건 뭐냐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보편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 아, 이런 거구나. 자, 아주 중요한 개념 뭐가 있느냐? 공동 목적이야.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야. 근데 나랑 얘, 너도 그거 하고 싶어 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해.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쳐볼까? 라고 하는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조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뭐다?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왜 키워드가 될까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면 아,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구나. 이 학자가 이래서구나라고 다 알게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형성하는 걸까? 이 조직의 형성 이유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조직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냐? 분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분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담 스미스가 머리핀 공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직무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수행하게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효율성이 올라갔잖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만든, 그쵸? 생산적인 효율이다. 아니, 뭐래. 효율적인 생산이다라는 걸 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게 효과가 무지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 명이 나누어서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이 수행한 과업을 뭐할 필요가 있어?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1차 때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볼까? 이번에 1차 열심히 안 했으면 어려웠죠. 그죠? 자. 직무, 과업. 다른 거죠? 계약기로 했을 거 아니야? 응? 뭐가 달라? 그치? 뭐가 달라? 아니, 계약기로 안 했어? 그죠?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수업에도 맨날 얘기해요. 아니, 경영학개론 때다 하고 온거 아니냐고. 근데 왜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합니다. 1차 열심히 하셔야 2차 쉬워요. 자. 보통 그래. 자, 동참하는 끝난 사람들은 1차 경영학개론 열심히 하고 와. 그래서 인사나 경조 같은 게 진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자, 과업이다라고 하는 게 뭐야? 자, 이 과업은 직무의 최소단이에요. 그래서 이 과업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직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사직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강사직은 어떤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와서 뭐 해, 나? 강의하잖아. 두 번째, 나뭐 해? 출판하잖아. 그죠? 세 번째, 나뭐 할까? 첨삭하잖아. 또네 번째, 나뭐 하지? 나뭐 하지? 나뭐 해? 상담하잖아. 그쵸? 어때요? 이 하나의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활동들을 과업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지금 아담 스미스가 분업을 했다, 전문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돼? 나 강의. 나는 출판.
나는 청사. 나는 뭐다? 나는 상담. 그럼 여러분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과업을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 계속 뭐해? 출판만 해. 그럼 나뭐 된다? 생활의 달인. 아주 고상하게 얘기해보자. 답안지에 생활의 달인이라 쓸수 없으니까. 그쵸? 뭐가 돼? 숙련도 이빠이. 이빠이 쓰지 마세요, 답안지에. 자, 숙련도 올라가지? 숙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간 근로해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적게 노력해서 많이 만든 거지. 그게 효율성이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효율적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치? 이게 분업의 원리야. 그러면, 자, 강의, 출판, 첨삭, 상담 다 그럼 쪼개서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 생긴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랑 책에 써 있는 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수험생들? 와, 씨, 뭐지? 너무 헷갈리는데? 난리 나는 거야. 그니까, 분업을 하게 되면 무슨 필요성이 같이 커진다? 이 업무들을 통일성 있게 연결할 필요성이 같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될까?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다 한번 내용 맞춰보자. 뭐 해? 이 업무들을 이렇게 조절해줄 뭐가 필요하다? 체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 분업의 효과를 계속 누리려면 이 과업들을 조절하고 지휘명령 내리고 한 사람이 뭐 해? 일관성 있게 감독하고 한마디로 조직 체계가 필요해지는 거지. 했죠? 두 번째. 자, 거래비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 거래비용, 경제학과들 많던데. 자, 거래비용이다라고 하는 걸뭐 해야 된다?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자, 그럼 거래비용은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요거야.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랑 거래를 할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물건 사고 팔고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뭐 하고 가격 흥정하고 하는데 피곤함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난좀 피곤해. 나 그래서 당근 안 해. 옛날에 애기 막 낳았을 땐 당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해. 너무 피곤해. 이거 얼마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막, 이거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한번 제가 뽀데이지 때도 예시 들어줬던 게 뭐였었어? 예를 들어 요즘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지역별 개그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충청도식의 개그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뭐 내가 가가지고, 아저씨 수박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 충청도 그 아저씨가 뭐 맞춰봐요. 막 이런데. 맞춰봐요 이러면 내가 또뭐한 15,000원 드리면 돼요? 이러면은 그 아저씨가 그럼 나는 뭐 굶어 죽지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럼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 가격 얘기하고 딱돈 주고 쿨거래하면 끝나는데 쿨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이게 전부 다 뭐다? 시장에서 거래를 할때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거래 비용을 줄이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내가 수박 농사를 짓는 거지. 모든 걸다 뭐라고 한다? 내부화 시켜라.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갖다 쓰고 농사 지어서 갖다 먹고 하면 외부에서 거래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내부화를 하면 그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조직 체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조직이라는 게 필요해지더라. 라고 윌리암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자, 여기는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지. 자, 근데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거야. 거래비용 이론은.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개괄이라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놓고, 이 조직을 대상으로 놓고, 그렇죠? 이 조직에 대해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론들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죠? 그럼 이론은 뭐 하는 거라고? 조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거라고요. 그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 뭐예요? 설명 좀 해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게 뭐예요? 자, 갑시다. 자, 얘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직 이론이라고 한다. 그럼 과학적, 체계적이다. 경영학에서 과학적, 체계적이다. 라고 하는 건딱네 가지 하는 거야. 설명회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기술. 우리 조직 안에 우리 구성원들이 이러이러이러하더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드러내는 거야.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 자체를 찾아. 그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설명해야 돼. 설명한다는 거 무슨 뜻이라 그랬지?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해야 돼. 응?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예측해야 된다 그랬지? 예측은 뭘 예측하는 거야? 결과를 예측하는 건데 아무 결과를 보는 게 아니야. 경영학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외우세요. 나중에 내가 다 해줄 거긴 한데. 일단, 뭘까? 자, 생산성. 성과. 재무적 성과야. 얼만큼 매출이 올랐냐, 얼만큼 이익이 있었냐.
그죠? 또 어떤 결과를 볼것 같아? 우리 종업원들이 직무 만족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느냐?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이 결근이나 이직을 안 하느냐? 했어요? 또뭐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뭐 추가적 기여를 하느냐? 이게 조직 시민 행동이거든요. 자, 이러한 변수들 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경영학 답안지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게뭘것 같아? 이렇게 이거야.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우리 종업원의 가족들이 뭐 행복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종업원의 가족들이 만족한다. 뭐 이런 거 쓰시는 거 경영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에요. 왜? 이것만 논해. 이게 유의미한 거야, 경영학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왜 이런 짓할것 같아? 얘네가 이렇게 하네? 얘네가 이제 1일 8시간이 아니라 뭐 1일 6시간 근로를 하네? 기술. 왜 그렇게 된 건데? 금기법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 원인 설명했죠?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결과? 그죠? 생산량을 맞추는 데 있어서 뭐가 올라가고, 그래서 직무 만족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근 이직률이 올라가고, 쫙 예측을 해.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 통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가는 게 이제 경영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밑줄 쳐야 되는 문장은 네 가지에 해당하는 문장. 됐어? 나머지 문장 다 필요 없어요. 어느 기업이 이랬다더라, 해외 기업 사례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암기 부담이야. 기업 사례? 다 암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문장들이 밑줄이 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답안에도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경영학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다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경조는 좀덜 하거든요. 왜? 이론이야.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학자들이 다 검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공부하고 공식처럼 딱딱딱 쓰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잘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난리 나게? 인사관리에서 난리가 나. 인사관리는 진짜 어떻게 하냐면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 효과를 논하시오. 그럼 뭐라고 써? 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뭐 종업원이 만족하고 가족들이 뭐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출퇴근 시간이 경감되고 막 이런 거 신나게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나 새끼 찢었다. 진짜 이래. 진짜 이래.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다 쓰고 나왔거든. 근데 그 많은 문장들 중에서 경영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와 실제 점수가 너무 괴리가 큰 거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원인을 잘못 찾,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을 모르죠, 본인은.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게? 점수? 더 벌어져요. 내 기대치와 내 실제 점수가. 그래서 여러분, 장수생들이 인사 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치? 인사 점수 제일 잘 나오는 게 진짜 1년 차들, 막 이럴 때 제일 잘 나와.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돼. 경영학은 네 가지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분석적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게이네 가지를 찾으라는 거야. 아셨죠? 책 분석적으로 봐야 돼. 응?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각각 조직에 대해서 현상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면 나 관리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통제 방안까지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체계적으로 조직을 연구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한 이론들을, 자, 시간 순서대로 아니면은 뭐, 연구 대상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뭘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거냐면, 너의 연구 목적은 뭐야? 그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양한 이론들을 분류해볼 거야. 연구 목적.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기술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이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규범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술적 이론은 뭐겠어? 쪽이 기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뭐만 한 거야? 객관적인 현상만 찾아내는 이론들이야. 실제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하던데? 됐어요? 이렇게 기술 목적으로 연구를 한 것들을 저희는 기술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규범적 이론은 뭘까? 규범은 뭐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 경영자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경영자한테 이상적인 관리 방안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좀 용어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막 교수님 써. 이거는 규범 모델이다. 이건 기술 모델이다. 막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분류 목적으로, 분류 기준으로도 뭐가 있느냐? 분석 단위예요.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첫 번째, 미시 이론. 미시 조직 이론. 두 번째, 거시 조직 이론.
이렇게 다녀. 선생님, 뭘 대체 미시적으로 보고, 뭘 대체 거시적으로 보는 건가요?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조직,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기본 관점들. 근데 제가 한번 경영학 개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영학도 학파가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어떤 학파가 있냐면, 자, 야, 조직이라고 말하면, 조직은 그냥 하나의 생물체처럼 여기면 안 돼. 이런 관점이 있어. 자, 여러분도 그래. 야, 인간도 아니면 생물체도 하나의 그냥 생물체처럼 여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양한 하위 요소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모든 건. 그러니까 곤충 한 마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봐? 머리, 가슴, 배.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봐요? 심장, 폐, 뭐 간. 이런 것들이 뭐 한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죠? 나 하나 살리겠다는 공동 목표화에서 긴밀하게 연결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나 하나인 것 같잖아. 그렇죠?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대리, 김대리, 최과장.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긴밀하게 서로 협동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기업.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됐어요? 이게 뭐다? 시스템적 관점이야. 경영학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야. 이 관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인사관리 답안지 좀 어려운 거 나왔을 때못 써요. 그죠? 확계보유망이라고 해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기법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을 하나로 쫙 연결해가지고 꽃다발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래서. 인사관리 잘하려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미시조직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연구에 초점을 맞춘 거다? 요 하나하나 하위 요소. 됐어? 그럼 거시조직이론이다라고 하면 뭘까? 야. 이렇게 하나하나 하위 요소를 보지 말고 그냥 이 조직 자체를 봐. 조직 자체가 뭐다?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각하고 얘가 자기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그걸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거시이론이야. 됐어? 그래서 이 미시조직이론은 저희가 아마 경영학과들 아실 거예요. 조직 행동론이라고 해.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이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행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지. 미시적 접근 맞죠? 조직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거시이론은 뭐라고 하느냐? 진짜 그냥 거시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조직 자체와 뭐, 이 조직이 속해 있는 그 환경과의 관계를 크게 보는 거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조직 행동론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되시게 제가 또 체계를 잡아둘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 시간적 순서. 발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 이론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론들을 구분할 건데, 지금부터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을 한번 보겠다. 됐어요? 그러면, 자, 고전 이론이라는 것부터 볼 거예요. 고전 이론? 대체 얼마나 옛날에 나왔기에 고전자가 붙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 경영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대 사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산업 구조의 변화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뭐가 만들어졌을 때 나왔습니까? 증기. 그렇죠? 증기가 개발이 되면서 옛날에는 뭐 했어? 이거 나오기 전에, 증기 개발 전에는? 증기 전에는?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 가내수공업이야. 어? 가내수공업. 전부 다 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못 만들어. 그럼 종업원은 많을까 적을까? 종업원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생기냐면 사장님 한명 있고 뭐 종업원 한세명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사장님이 어떻게 사람들 관리해? 막 체계적으로 관리해? 야, 너는 인사 관리를 해. 너는 재무 얘기를 해. 넌 마케팅을 해. 막 이래? 안 그래요. 그냥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다 하고 이 종업원들하고 그냥 뭐야? 그냥 비공식적 관계. 형 아우 하면서 그냥 막 관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월급날 하루 늦어도 별말 안 해. 형이 뭐 실수할 수 있지 말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관리를 했는데 와 증기 만들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 대량 생산. 대량 생산되죠? 생산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종업원 숫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내수공업이 아니라 대량 제조업인 거야.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있고 그 밑에 몇명 있다? 그릴 수도 없어. 3,000명이거든. 그치? 그러면 옛날처럼 형아우 하면서 막야 내가 임금 깜빡했다. 내일 넣어줄게. 야, 오늘만 연장근로 하루만 해줘라. 나 진짜 내일까지 물건 꽁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하루만, 하루만. 야, 오늘 해주면 내가 임금 좀더 넣어줄게.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못해. 왜요? 기억이 안 나. 3,000명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막, 야, 너 내가 오늘만 해주면 내가 진짜 보너스 더 넣어줄게 해놨는데 까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씨, 오늘만 연장근로 하면 된다더니. 야, 오늘만 연장근로 하면 임금 더 준다더니.
어떻게 된다? 그래서 산업혁명 직후에 파업 폐업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됐어? 그래서 아 이거는 야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비공식적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1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미친 듯이 많은 뭐가 나온다? 관리 이론들이 나와. 조직 이론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때 나온 이론들을 저희가 고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럼 고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은 뭐였을까? 효율성 증대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 올릴까? 왜? 대량 생산 이제 돼. 증기 이용하면. 근데 많이 만드니까 욕심나. 조금 노력해서 많이 만들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고전 이론에서는 뭐를? 효율성 증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가 됩니다. 됐어요? 효율과 능률이다라고 하는 거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론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여기부터 내용이 길어. 지금 여기 들어가면 못 쉰다. 그럼 나는 진짜 3시간 한다. 안 쉬고. 놀랍죠? GS 2기, 그 2기, 3기 듣는 사람도 물어봐. 나 마지막 시간 3시간 그냥 안 쉬고 짝했어. 그죠? 뭐, 우리 학생들도 힘들겠죠? 대단해, 우리 학생들도. 우리 수강생은 선생님 성향,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선생님들 성향 많이 따라가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막 정신 차리면서 아씨 이거 못하는 나 새끼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해가지고 그냥 막 버텨 본인들도 막 3시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학생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랬는데 갑자기 그죠? 마음씨 넓은 에스터 선생님이나 김기범 선생님 막 이런 선생님들 만나면 어씨 나는 어느 성향을 따라가야 되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딱 들어가면 못이니까 지금 10분 쉬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 시간 갈게요. 우린 칼같이 10분 쉽니다. 아셨죠? 너무 빡세지? 자, 칼같이 10분 쉬니까 여러분 이따 10분 뒤에 만나요. 조금 쉬어. 바람 좀 쐬고 좀 자. 아셨죠?